안녕하세요. 또모 황예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트하트 재단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게 됐어요. 오늘은 처음 만난 음악가들이 과연 합주를 맞출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합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연주를 하시게 될 분들 서로 자기소개 한번 인사. 네. 피아노 칠 박혜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재원 중인 김주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처음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합주에 도움을 주실 저희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생분들께 곡만 전달해드리고 아직 합주는 한 번 더 맞춰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혹시 이런 레슨 한번 진행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탤런트 많고 연주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런 앙상블을 공부할 수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뻐요. 근데 이게 준비돼서 하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딱 준비 안 됐을 때 하는 게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다 켜졌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시작합시다. 그 파트 나는 거를 연주하지 말고 그냥 써 있는 거를 그냥 일단 해봐요. 하다가 내가 멈춰서 이제 같이 우리가 연주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는데 그 처음에 우리 이 곡이 누가 지었는지는 다들 알고 있죠? 피아주. 무슨 피아주나? 급하게 악보. 이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사실 이제 탱고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정말 전설적인 분인데 이건 우리가 연주하는 거 이제 겨울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겨울에 왜 이 따스함 있지? 춥긴 한데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거를 사실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워야 되거든. 소리를 매치를 해야 돼. 그 색깔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볼까? 처음부터 다시. 지금 들어보면은 주선이가 밸런스가 훨씬 크고 주경이 훨씬 작죠. 근데 유니슨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탄탄하게 받쳐줘야지 그 밸런스가 좋게 들리거든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데 주경이가 좀만 더 크게 하고 주선이가 조금 더 작게 하고. 좋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요 내가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밖은 굉장히 추운데 내 안에는 마음은 굉장히 뜨거운 거야. 따뜻한 그 뜨거운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을 조금 같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 계속 끌고 더 끌고 더 끌고 여기까지. 그렇지. 26마디부터 보면 우리가 페르마타 있고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갑자기 딱 분위기를 장면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정말 최대한 아름답게 노래를 해주세요.
훨씬 여유 있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내가 G를 한번 해볼게. 내가 G를 한번, Q를 한번 줘볼게. 잠깐.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팁을 알려줄게. 여기 팁이 있다? 여기 되게 재밌는 팁이 있어. 아니 내가 선생님도 이거 공부할 때 전에 여기다 써놨더라고. 피아노 라인이 라시도레미파로 가더라고. 라시도레미파만 들으면 사실 그거를 놓칠 수가 없어. 탱고에서 많이 337이니 이게 뭐라 그러니 이게 처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착해 이뻐.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조금 다른 캐릭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조금 더 빨라도 될 것 같아. 그리고 훨씬 더 와일드하고. 원, 투, 쓰리, 포! 액센트 더 해주세요. 액센트 나는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냐? 아, 나이 들어 보이는데? 잠깐만 나는 있잖아 이게 그 하모니가 계속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왜 텐션을 쭉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 41마디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약해지면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져요. 그거를 주선이가 리더로서 책임지고 딱 끝까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웃다가도 사실 연주 딱 시작하면 표정 딱 변해가지고 딱 집중 엄청 많이 하더라. 다시 해볼까요? 집중해서 신나게. 나를 신나게 해줘. 선생님 듣는 내가 신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신나지가 않아 별로. 요 부분 있잖아. 우리 첫 코드만 한 번씩 쳐줄래요? 그 마디? 내가 봐봐. 나 피아노 잘 못 치는데 그냥 쳐볼게. 한번 같이 해보자. 저쪽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분위기를 바꿔서.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잘 들어봐. 완전 다른데? 오! 그게 이게 앙상블의 재미야 사실. 왜냐면 앙상블이라는 게 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상대방이 뭘 할지 하기도 전에 눈치로 싹 내가 변화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혜빈이의 역할이 첫 코드에서 분위기를 벌써 만들어줘야 돼. 첫 코드에 A 메이저잖아요. 이건 밝아. 그 다음에 어두워.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이분이 음악을 더 아주 즐겁게 연주할 수 있게끔. 우리 이거 왜 연주 같이 해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내 거를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귀를 열면은 이 사람이 뭘 할지, 뭘 의도가 뭔지 그게 사실 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72마디부터 우리가 싹 줄여서 주선이만 싹 돋보이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치시 이마디. 템포가 더 빨라야 돼요. 지금 단단단단단 긴장감이 조금 없어요. 는 선생님이 할까? 네. 아, 그 그러면은 아, 그랬어? 아, 그럼 이 라인은 그러면은 내가 하고, 네. 그러면은 주선이가 나를 조인할래? 근데 중간에 들어갈게. 101마디 마지막 박팀에서 그 쓱하게. 그래 그래 좋아. 그럼 선생님은 103마디에서 내려올게. 네? 옥타브에서 계속할까? 아, 계속할까? 아, 그냥 해보자. 우리 리허설을 그럼. 내가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어. 뭐 우리의 키체인저가 그 다음에 전조가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올라간단 말이야. 만약에 그 다음이 렌토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좀 안 맞지 않을까? 조금 더 좀 어둡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미스테리하게 해보자. 두 마이 전 시작. 폭풍을 다 겪고 추운 겨울을 겪고 막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따스한 눈이 그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내 몸 안에 마음 안에 이라는 게 hope, 그 한국말로 뭐지? 희망.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껏 정말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걸 전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 우리 박자 딱 채우자. 원, 투, 쓰리, 포에 끊을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내가 이거 연주 우리 한번 쫙 하기 이제 연주를 하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바라봤지만 연주할 때만큼은 진짜 다 잊고 즐거움과 열정까지 더 더해서 연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연주하면서도 신이 나고 보다는 사실 이 실내악이 앙상블이라는 게 그 혼자만 잘한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해서 다 같이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빛이 나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더 빛나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사실 장학생분들 너무너무 잘해. 잘 치고 연주 잘하고 진짜 넌 너무 오늘 감명 깊었거든요. 진심으로. 사실 장학생인 만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를 사실 끌고 갈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연습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Thank you.